것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두 눈을 사로잡는 그림 같은 액션.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 모든 장면엔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국내 수백 편의 영화에서 무술 배우로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액션 영화의 살아있는 전설, 무술 감독 정도훈입니다. 국내 최고라 인정받는 정도웅의 오늘을 만든 특별한 인연을 만나봅니다. 7인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며칠 전, 정도웅이 운영하는 무술배우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초겨울 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 정도웅 감독. 49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누구보다 날렵한 동작을 선보이는 그는 데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루도 운동을 거른 날이 없을 만큼 지독한 노력파입니다. 늘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그에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계통에서는 뭐 어쨌든 최고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헐리우드에서 어쨌든 헐리우드는 어떤 그 메커니즘의 집합체잖아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어떤 영화를 만드는 그 시장 자체가 이제 크니까, 그냥 거기서 나름대로 좀 독보적인 길을 걷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끊이지 않는 노력으로 얼마 전 할리우드 영화에서 무술 대역과 감독을 맡으며 꿈을 이뤄가고 있는 정도훈 감독. 그에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스승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도훈한테 꿈이 없었던 조그만 시골 아이한테 미래와 꿈을 심어주신 분. 체육관 관장님이신데 돈이 없어서 체육관도 못 가고 굉장히 그냥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그냥 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머슴살, 남의 집 머슴 살아야 되는.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놓으려고 했던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감히 또 도전하지 못했던 그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게끔 만들어주신 분.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죠. 저에게 어쨌든 저의 꿈과 어떤 미래를 만들어주신 분이니까. 참된 스승은 지식을 전해주기보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라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정도웅에게 참된 스승이 되어준 그분께 처음으로 펜을 들어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체육관에서 정도웅을 만든 스승을 만났습니다. 과거 그때처럼 꿈나무를 키우고 있는 이각수 씨. 30여 년째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수천 명의 무도인을 양성한 그는 1990년 이종격투기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무술 고수입니다. 수많은 제자를 키운 그에게도 정도웅은 언제나 자랑이 되어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경하는 관장님께, 관장님 안녕하세요. 도웅입니다. 꿈과 미래가 없던 시골 소년에게 꿈과 미래를 심어주신 관장님. 그동안 고맙다고 한마디도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장님께서 만들어주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계승하겠습니다. 참 제가 너무 많이 그 아끼는 제자고 또한 정말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액션하면서 많이 다쳤습니다. 여러 가지
몸에 이제 어깨든 허리든 이런 많이 다친 부분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려운 환경에서 참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는 부분 참 마음이 제가 어떤 때는 짠합니다. 짠하고 참 제자들도 여러 제자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참 마음이 가고 또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볼 적에 오히려 제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밝았습니다. 스승의 뒤를 이어 후배들을 키우고 있는 정도웅의 훈련소에서 마주하기로 했는데요.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스승과의 만남에 두근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동우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예예. 예. 잘 지냈어?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왔냐? 과장님 저는 전화를 계속 합니다. 과장님이 저 전화를 좀 모른 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정동이 이거 컸다고 거짓말 들지 않네? 어떻게 잘 지낸 거지? 예예. 예.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집합해. 예. 저 나 관장님이죠 사장. 결례. 반갑습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예. 예. 30여 년간 함께했지만 마주할 때마다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는 두 사람. 네, 전부 다 몇 명 됐냐? 한 60명 되는데 다 이제 촬영 나가고. 아 지금? 네. 여기 이제 애들 영화 같은 거 이제 준비하고. 뭐 사극 있나 봐요. 그 사극 같은 거 준비하고 칼 연습만. 독특한 정동이의 그 기법이 아 이런 모션은 정동이다 이렇게 되도록 한다고 생각이가. 오랜 스승은 여전히 제자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곁을 지켜주는 스승의 존재만큼 든든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런 스승이 있었기에 정도웅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를 좀 만나러 오면서 제 옛날 추억을 한번 더듬어서 사진 몇 장 갖고 왔어. 야, 너 이거 기억나냐? 이게 승급심사. 이게 제 1회 때야. 이게 1회 때 승급심사 이게. 이 아이들. 응. 그리고 요것이 이제 2회 때. 여기 너 어디 있어 이게? 봐봐. 여기서 그때는 좀... 이때는 도복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 각자들 네. 학교 유니폼 뭐 그냥 각자 옷을 입었잖아. 이거 하는데 너는 이거 물 안 들어가 내 끌고 들어간 거 아니야? 기억나 안 나? 팬티를 안 벗으려고 그랬죠. 아니, 그래서 이게 팬티 부는 게 아니어서 그냥 옷만 벗고 들어가는 거지. 팬티를 입으면 이게 더 추워요. 그래갖고 팬티를 벗으라고 했는데 팬티를 안 벗은 거죠. 제가 이제 수줍음도 많이 샀었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그 말도 못하고 이렇게 쪼그려 이렇게 그 앉아가지고, 너가 처음에 올 때는 네가 그 5,000원인가를 가지고 왔었어. 헤비를. 맞아요. 예전에 태권왕, 어린 태권왕 뭐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되게, 아, 태권도라는 운동을 좀 하고 싶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시골에서 돈이 없이 내가 저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헤비가 5,000원이었죠. 그렇지. 저 2개월밖에 안 냈던 것 같아요. 2개월인가 3개월. 엄마한테 회비 달라고 엄청나게 뗐었어요. 회비를 못 내는 순간부터. 체육관비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 지금 돈 좀 쓰게, 돈 좀 달라고. 돈이 쓸 데가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맨날 이제 아침 갈 때마다 당신을 괴롭히니까 너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솔직히 이만저만 체육관 다닌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바로 그냥 과장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만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과장님이 이제 그날 저녁에 엄마 가시고 나서 저 불러서 너 어머니 오셨다 하면서 너 엄마한테 절대 앞으로 협의달라고 하지 말고 다니라고. 너 그거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요. 거긴 너도 마찬가지지만 딴 친구들도 그 시골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많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막 오이도 갖고 오고 말이야. 그랬잖아 그때. 막 쌀도 갖고 오고 막 이런 거. 옥수수 같은 거. 아, 근데 관장님은 그때도 워낙 좋으셔서 돈 못 내는 애들 뭐 다 받아주신 거죠.
내가 볼 땐 그때 참 동훈이가 착해 보였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한번 해보려는 그 의지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하여튼 모범적이었고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 그 참 피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좀 뒤에 서포트하면은 어떤 정말 큰 이런 일을 할 응?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 거야. 내가 그 당시는 남들보다 짧은 다리에 긴 허리. 비록 신체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스승 밑에서 정도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유망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동인을 빨리 이 쉽게 말하면 출제시키는 거죠. 빨리 출제시키고 성장을 시키려면 대학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를 가면 태권도로서 국가대표도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여건이 쉽게 갖춰지고 크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제 신념이었죠. 아니요. 그때 관장님이 대학 가라고 했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으니까. 놀랐어요. 진짜로. 왜 놀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의 집 가서 일하라고 했거든요. 시골, 그 당시 시골들은 대학이 사실 대학을 소를 한 마리씩 팔아야 되는데 쉽지 않았던 상황이야. 응?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했더니 네 집에 소 한 마리도 없는데 네가 무슨 대학 간다고 그래.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어쨌든 관장님이 저를 애들 몇 명 이제 끌고 이제 서울에서 독산동에서 합숙 훈련하고 그때는 대학 그 용인대 시험 본 친구들이 한 11명, 12명 됐을 거야.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너가 그래도 실력이 그래도 괜찮은 친구고 내가 떨어지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 둥이가 떨어졌어. 그래서 아무튼 나는 전 그 인천 체전에 가서 이렇게 용인대 다시 편입하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아이 너가 너 잠적한 거 너 알지? 그렇죠.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아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밤에 체육관으로 밤 그때 새벽인가 하여튼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부산이라고 이제 전화 오신 분이 누구냐면 두웅이 이제 누님이시다고 해가지고 내 처음 통화하는 거지 그때 그 누님하고. 처음 통화했어요. 그 큰 누님이셔? 둘째 누님. 둘째 누님. 네. 그 누님이 이제 뭐라고 나한테 가시냐면 두웅이가 지금 술을 뭐 소주를 뭐 몇 병을 먹었다든가 너 누님이 그때 얼마나 놀래가 나한테 전화오신지 몰라. 그래서 너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전화를 널 바꾸려 해서 누님이 그때 뭐라는 줄 알아? 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술이 채가지고. 그래서 두웅이 이제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받은 기억나냐? 그래. 내가 너한테 뭐라 한 얘기 다 기억나? 다리봉대를 분질러버린다. 너 안 오면 내가 쫓아가지고 너 하여튼 막 혼을 낸다고 내가 했잖아. 그지? 무조건 빨리 올라오라. 네가 그 새벽에 했던 그 술 냄새 풍겨가지고 너 그 술도 안 깨가지고 참 그 당시는 보면은 정말 많이 혼내고 싶었는데 오면은 너 보는 순간 참 그 마음이 사라졌어. 내가 솔직히 그때 왜 지금도 한번 물어보자. 지금 그 말을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 내가. 야, 그거 떨어졌다고 왜 그 부산을 갔어? 창피했죠. 네? 창피했죠. 그럼 넌 이제 학교 된 완전 포기했었구나. 그러면 그때 갈 수가 없었죠. 저 이상 창피해서. 그러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한테 막 야단칠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온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올라온 거야. 그냥? 새마을로 제가 잊어버리도 않아요. 새마을로 새벽 열차 타고 올라오고. 근데 진짜로 가끔 생각해요. 그게 근데 진짜 학교 안 갔으면 너 끝났을 거예요. 어디 다른 그렇게 군에를 갔던지 인천에 가서 농사 짓고 있던지 하여튼 뭐 했겠지. 원산임 하고 있으라. 특무상사. 처음으로 인생의 좌절을 맛본 후 흔들리는 그를 잡아준 스승이 있었기에 다시 설 수 있었던 정두홍. 대학 입학 후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범단으로 활동하며 꿈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의 고된 서울살이가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